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5 챕터 2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예제 활용을 위해서 jQuery 첫 번째 노드 지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드를 지정한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되는데요. 자, jQuery라고 하는 요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어떤 운영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DOM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코드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문법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의 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쉽게 쓸수 있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이제 퍼블리셔들이 쉽게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드, 어떻게 보면 운영 방법이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jQuery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Query는 해당하는 지금 폴더 안에 보시게 되면 버전마다 틀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2 최적화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버전은 10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지게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운영법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제 HTML5의 두 번째 지금 챕터를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제일 동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자바스크립트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jQuery가 되는 거죠. 자, 이런 jQuery 예제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활용 예제를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샘플 예제들을 한 4개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jQuery 지금 스타트하는 형식들을 보게 되면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요걸 눌러주게 되면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돼 있죠. 헬로 월드라고 돼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요거는 이제 동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보통 보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요소 검사에서 콘솔 형식으로 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자, 요소 검사에서 콘솔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헬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에러 비슷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세 번째는 뭐 이벤트에 대한 흐름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동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참조라는 건 현재 있는 HTML 태그를 지정하는 방식이 되죠. 하이드는 이렇게 닫힐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얼라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쇼라는 건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문서로 하나하나 이제 제작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기본적인 CSS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스크립트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이제 관련된 노드 형식으로 작성할 때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JS 형식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jQuery에 대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jQuery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자, 문법을 작성할 때 일반적인 지금 div에 대한 블럭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요소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HTML5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형식으로만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여기다가 자 로드 완료 이벤트,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로드 완료 이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HTML에 대한 바디 태그를 바디 로드 완료라는 거죠. 로드 완료됐을 때 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경우에는 이제 바디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HTML이 로드 완료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페이지가 로딩되기 전에 현재 있는 div 블럭이 로딩되기 전에 현재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드 완료 코드를 먼저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있는 노드를 지정하는 방식은, 자, 뭔가를 지금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스타트 문서를 보면요. 자, 이제 여기 열어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눌러주게 되면 제가 여기에다가 자, 텍스트란 이름으로 이제 적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hello 뭐 이렇게 hello jQuery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작성해 놓으면 브라우저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당 진행 방식이 되는데요. 뭐 CSS가 지금 가로 크기가 좀 적기 때문에 뭐 150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50 픽셀로 되면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hello jQuery 이렇게 해서 지금 표기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요걸 이제 동적으로 해당하는 스크립트에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면 자, 현재 문서에 있는 div 태그에 hello jQuery라고 작성하라고 이런 구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div 태그에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이런 지금 구문을 처리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문서에 있는 div 태그를 어떻게 지정할까요? 자, 지정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문서에 따른 div이다. div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txt.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hello jQuery. 이렇게 txt라는 거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죠. 그쪽 태그에다가 자, 작성하세요. 이 부분이 바로 txt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없어도 이렇게 될 텐데요.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자, 요거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적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건 jQuery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jQuery 내용을 주석 처리하시면은 물론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겠죠. 이렇게 보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없는데요. 자, 만약에 클릭 시에 이 글자가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 이벤트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쓰고요. 클릭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요. 처리가 되면은, 이렇게 div에 자, 이렇게 txt입니다. 이런 구조로 작성이 되는 거죠. 자, div에 hello jQuery라고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브라우저로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같은 내용이 이렇게 참조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클릭된 요소를 그대로 받을 때는 this라는 요소로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전달되는 것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현이 될 텐데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시면 클릭. 자, 이렇게 돼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를 진행하기 전에 자, 문법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로딩 완료되는 시점에 대한 펑션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작성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로드 완료 펑션은, 이렇게 하위 부분에 코드가 작성이 되면, 자, 로드 완료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굳이 로드 완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부분을 자, 스크립트 이 부분에 대한 본문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이 부분에서는 코드 위치 선상에서 해당하는 div를 읽어 드렸기 때문에
해당 코드가 통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로 보셨을 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코드가 말이죠. 자, 위쪽에 해당하는 지금 코드가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jQuery 코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해당하는 지금 로드 펑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div만 호출이 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앞뒤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div 코드가 나오기 직전에 스크립트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지금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눌러보시면 제대로 구현 안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선언문 위치에서 로드 펑션을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하위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경고창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경고창은 두 번째 예제상에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div를 클릭하면 함수 호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한 그런 그 스크립트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예제로 한번 가봐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자, 펑션이라고 작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안쪽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얼랏을 찍는다. 얼랏으로 해서 hello, hello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러면 이제 문법상에서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함수 호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hello, 얼랏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호출할 때는 여기에서 hello 얼랏 하게 되면 호출이 되겠죠. 그럼 이제 hello라는 글자로 이렇게 얼랏 기능이 지원이 되게 되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눌러 보시면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여기서 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자, hello 얼랏 이렇게 돼서 얼랏으로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ERT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자, 스펠링이 틀렸는데, 자,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hello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일반적인 함수 호출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요. 근데, 자, 이제 jQuery에서는 지금처럼 작성된 결과물들이 조금 이상하게 스크립트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 줄 주석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고, 자, 아까 전에 그 배웠던 예제들처럼, 이렇게 div를 클릭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펑션문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콜백 함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름 없는 함수라고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alert, hello, 이렇게 작성될 수가 있는 거죠. 헬로우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하고요. 자, 눌러주게 되면 헬로우라는 글자가 뜨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함수 처리 방법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만약에 자, 케이스 1번이다. 케이스 1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케이스 2번으로는 자, 일단 이제 여기서 먼저 함수가 선언이 돼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다가는 자, 예를 들어서 자, hello 뭐 펑션문을 또 한번 써서요. 펑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hello alert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클릭했을 때 hello alert 호출하는 거죠.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hello 스펠링이 틀렸네요. hello alert 이렇게 하면 호출이 될 거고요.
자, 이 함수를 그대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 요건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케이스 0, 2번. 근데 이제 보통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는 이벤트 객체를 이렇게 심어둘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해요. 이게 일반 그 콜백 함수가 아니고요. 자, 이벤트 함수라고 하는 건데, 자, 이벤트에 대한 객체에 지금 이벤트가 오가는 어떤 그런 역할하는 객체를 담아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 버리면 Hello, a lot.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 경우에는 그냥 함수가 호출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함수 호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똑같은 결과로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간단하게 함수 처리 결과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도 jQuery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일반적인 함수들처럼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벤트에 대한 구조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에 대한 전달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PDF 문서를 한번 볼게요. PDF 문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벤트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벤트가 전달되는 단계 또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서 구조의 div 요소 안에 a 태그 요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때 a 요소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a 태그도 클릭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div 요소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중첩되는 요소가 있는 구조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는 다음과 같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캡처 단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캡처 단계는 지금처럼 이제 그 해당하는 노드가 하위 구조로 내려가는 구조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버블링 단계는 반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해당하는 패스에 대한 구조가 HTML, body, div, a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버블 단계는 반대 구조로 영역이 지금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캡처 단계라는 건 이제 부모 노드로부터 타겟 노드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게 되고요. 타겟 단계는 클릭한 지금 현재 대상 노드를 의미하게 되죠. 버블링 단계는 타겟 단계 노드로부터 조상 노드까지 이어지게 되게 되는 의미가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구조상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안에서 그리고 또 밖으로 전달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단계,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에 대한 흐름 감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제 div 안쪽에 a 태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a 태그에다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코드는 일단 이제 jQuery는 형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드는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크립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시켰죠. 그러면 일반적인 div를 클릭했다. 이렇게 하면은 div 클릭 했을 때요. 보통 이제 저희가 jQuery 코드를 쓸 때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펑션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이렇게 써놓고 코드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닫아주죠. 그 다음에 소괄호 이렇게 닫히고요. 자, 소괄호 전에 이거는 뭐 jQuery 이렇게 써지게 돼서 자, 이거는 이제 jQuery 이외에 여러 가지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통용할 때요. 이 달러 표시를 jQuery로 쓰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행문으로 작성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성하면은 div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은 펑션문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중복된 결과는 펑션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문이 작성이 될 텐데요.
자, div에다가 저희가 css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css 해서요. 여기에다가, 자, background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yellow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제이쿼리 0103번. 자, 여기 안쪽에 있는 div를 눌러줬죠? 이렇게 눌러주면 div까지만 가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현재 타겟 노드가 자신이기 때문이죠. 안에, 앞쪽에 있는 건 이제 안 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안쪽에 이 부분을 눌러줘도 변경되는 요소가 되는데, 이건 이제 A까지 침투가 된 거죠? 이렇게 돼서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코드문을 좀 바꿔보면 그 코드에 대한 형식들을 다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안쪽에 A가 있죠. A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A 태그를 이렇게 작성해서요. A를 클릭했을 때 똑같이 색상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한다.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A를 눌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바뀌게 되죠.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세 가지 단계라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배우셨는데, 그리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자, 캡처 단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타겟 단계, 그리고 버블링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캡처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 현재 있는 대상 하위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캡처 단계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가장 밑에 있는 층, 그러니까 div까지, div가 이렇게 돼 있고요. a는 녹색이거든요. 자, 눌러주게 되면 제일 밑에 층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타겟이라는 말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div는 이렇게 해당하는 타겟이 될 거고요. a는 타겟이 될 거죠. 근데 버블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풍선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이벤트가 가장 말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올라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a를 눌러줬는데, 자, a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버블링 단계를 확인해 보시면 A가 지금 이쪽에 있는 녹색이거든요. 녹색일 때 눌러주게 되면 이게 상단에 있는 div까지 이벤트 단계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보고자 할때 저희가 이제 jQuery에서는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벤트를 차단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이벤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될것 같고요. 요건 이제 전 예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죠. 이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객체에 따른 stop, propagation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요건 뭐 번식이란 용어래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막는다. 말 그대로 버블링을 막겠다. 현재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A 태그 처리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헷갈리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고요. 코드문을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전에는 이걸 눌렀을 때 바깥쪽에 있는 div 블럭까지 노란색이 됐는데, 요번에는 자, 안 돼야 맞는데요. 일단 이제 스펠링을 한번 보시면, 자, 2점. 이게 이제 많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스톱 퍼게이션 맞는데요. 스톱퍼게이션 맞는데 A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하위로 전달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톱 프로퍼게이션 이런 그 메서드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눌러주게 되면 안쪽에 버블링 단계를 걸치지 않고, 자, 외부에 있는 div 블럭까지 노란색이 되지 않고요. 자, A 블럭만 이렇게 돼서 색상이 처리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요거 이제 예제를 잘못 여는 바람에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실제로 동작되는 그런 구현 원리인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UI겠죠. 동작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동작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노드를 하이드하게 되면 이렇게 쪼그라들고요. 그리고 쇼우하게 되면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이제 지금처럼 하위에다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상위에다 작성하려고 하게 되면 로드 펑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상위에다가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라고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jQuery가 있더라도 지금 이제 펑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펑션에 해당 달러 표시는 이렇게 jQuery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른 라이브러리가 아닌 jQuery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펑션 처리는 로드 완료 시점의 이벤트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드 완료 시점의 이벤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를 실제로 작성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지금처럼 아이디 방식으로 버튼 구조가 돼 있는데, 아이디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가 보통 아이디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샵으로 접근하고요. 그리고 클래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점으로 접근하죠. 자, 물론 복합적인 접근 방식은 CSS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CSS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해당하는 이렇게 쇼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 이렇게 눌러 보고 클릭 해서 클릭에 대한 효과들을 적용을 할 텐데요. 그러면 펑션 처리해서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 이제 img 태그가 있죠. 태그는 그대로 이것만 쓰면 되고요. img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죠. 자, img는 일단은 이제 보이게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버튼 한번 보면은, 하이드 버튼은 하이드를 눌렀더니 지금 아이디가 하이드 쇼로 돼 있죠. 하이드 한다. 자, 하이드란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죠. 쇼 하이드라는 메서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스타트 안에 들어가 있는 jQuery 014번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면 하이드 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이드 쇼 이렇게 돼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다른 효과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적용돼서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주어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시면, 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내용에다가는 이렇게 해당하는 콜백 함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백 함수는 예를 들어서 얼랏으로 하이드 이렇게 돼서 하이드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도 콜백 함수로 완료 함수라고 볼수 있죠. 펑션이라고 작성을 하시면은 완료 함수 내용으로, 아, 잘못 썼네요. 여기에서 하이드죠. 하이드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도 요거는 show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가 있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 hide 다 되면 경고창, show 다 되면 경고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여기에 따른 이런 호출 방식은 물론 외부 함수를 호출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function 문으로 이렇게 작성해서요, 뭐 hide string 뭐 얼랏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것 같고요.
뭐 쇼스트링 하면 되겠죠? 하이드 스트링. 쇼스트링은 쇼고 하이드 스트링은 하이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여기 펑션이 들어가 있으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쇼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이드 스트링. 여기서는 하이드 메소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결과는 똑같아지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하이드 버튼 똑같이 하이드 올라창, 쇼 버튼 쇼 올라창 이렇게 돼서 이번 시간에는 jQuery 노드 지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